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다 좋습니다.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 손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 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리고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 그것이 곧 평화입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 평화, 그리고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곧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 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십시오. 한일 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 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면적으로 대일외교를 재검토하십시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냈습니다.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외교부 장관, 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 무능 외교가 민생 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 추진하겠습니다.